아이들 교육 문제로 아내에게 불만이 많습니다. 두 딸과 아들 하나, 이 교육을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이름했건만 결과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. 다른 집 주부들은 배운 것 적고 가진 것 없어도 자녀 교육 잘 시켜서 아이들이 서울대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학업 성적부터 대학 진학 또 취직에 이르기까지 남편의 기대에 못 미쳐도 너무너무 못 미치는 걸까요? 남편은 그저 아내가 원망스럽습니다. 지난 26년간 새벽부터 밤 늦도록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키고 대체 뭘 한 걸까요? 너무 속상해서 아내에게 자꾸 화가 납니다.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고민입니다. 그러니까 남편 김진목 씨의 고민은 아내가 아이들의 교육을 제대로 돌봐주질 못했다. 네. 예. 근데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막내가 이제 20살이 넘었으면은 네. 아 근데 어릴 때 네. 어릴 때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근데 그 어릴 때 보면 큰 딸은 조금 해요. 네. 저를 닮았는지 조금 압니다. 근데 둘째가 아프기도 했지만 심장병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좀 수술을 하는 후유증이 있어요. 네. 집중력이 떨어지긴 하죠. 아프면 막 보름씩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그런 뭐 그건 감안하더라도 애가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부를 좀 안 하려고 그러면 그 좀 관심을 갖고 자기가 또 이렇게 배워서라도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좀 잘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고요. 막내 딸도 또 공부를 좀 싫어해서요. 제가 볼 때 수학이 쉬운데 수학이 그게 어려워하더라고요. 어릴 어려워요. 때. 수학이 네. 너무 어려워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좀 제가 네. 이 아내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밖에서 돈 벌러 다니고 수사하러 다니고 뭐 늦게까지 일하고 공부하러 다니다 보니까 물론 저도 일찍 들어와서 애들을 이렇게 좀 해주면 좋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직장은 안 다니니까 네. 아내가 좀 신경 썼으면 좀 더 나았게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검찰 쪽에 계셨다니까 얼마나 네. 바빴을지는 네. 예 그거는 이제 짐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대학을 못 가서 불만이신 거예요? 아니면은 그동안 한 20몇 년 동안 그 교육 방식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관심이 없어요. 예, 교육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열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뭐랄까 공부를 부모님이 못했어도 네. 자식을 공부를